최근 건설사들의 브랜드 고급화 전략으로 아파트 옵션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관련 피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.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 접수된 아파트 옵션 관련 피해 구제 신청 52건을 분석한 결과 시스템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 관련이 42.3%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.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불이행이 55.8%로 가장 많았는데 옵션 종류나 시공 상태가 계약과 달라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. 한국소비자원은 옵션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시 사양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고 하자 보수 책임 주체 등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